우동조리 메뉴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. 오븐 기능. 높은 석쇠나 낮은 석쇠 또는 발열팬에 조리물을 올려놓으신 후 오븐 버튼을 여러 번 눌러 적정 온도를 선택하세요. 조절 버튼을 눌러 원하는 조리 시간을 선택하신 후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. 조리 시간은 조리 도중 언제라도 조절 버튼을 눌러 조리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조리물에 따라 필요시 예열 기능을 먼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예열 기능. 예열 버튼을 여러 번 눌러 설정 온도를 선택하시고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. 설정한 예열 온도에 도달하면 부조음이 울리면서 10분이 표시되고 예열 온도는 10분 동안 유지됩니다. 이때 조리물을 넣고 도어를 닫은 후 원하는 조리 모드와 온도, 시간을 설정하신 후 동작시켜주세요. 예열이 끝난 후에는 제품의 외부와 내부가 뜨거우니 주의하세요. 그릴 기능. 높은 석쇠와 발열팬 위에 조리물을 올려놓으시고 그릴 버튼을 눌러주세요. 조절 버튼을 눌러 원하는 조리 시간을 선택하신 후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. 조리 시간은 조리 중 언제라도 조절 버튼을 눌러 조리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조리 도중 취소하고 싶을 때는 취소 절전 버튼을 눌러주세요. 레인지 기능. 레인지 버튼을 여러 번 눌러 원하는 출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조절 버튼을 눌러 원하는 조리 시간을 선택하시고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. 조리 시간은 조리 중 언제라도 조절 버튼을 눌러 조리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조리 도중 취소하고 싶을 때는 취소 절전 버튼을 눌러주세요.